가재미가 지금 많이 잡히긴 하는데 안 팔려서 지금 너무 문제라고 제보를 주셔갖고 지금 어민분들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너무 힘드십니다. 지금 뭐 고기를 더 이상 잡아야 할지 어떻게 배를 세워야 할지 그것까지 고민하시는 어민들도 계실 정도로 여지껏 제가 한 20년 근무했는데 가사미는 냉동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아.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네. 처음 냉동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안 와닿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생산하면 네. 다 냉동 들어간다고 생각은 저희도 이제 그동안 냉동 수산물을 많이 해봤지만 네. 당연히 냉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냉동된 게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됐었는데 가재미는 냉동된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다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어획량이 많지 않아서. 아, 어획량이 많지 않았던 예, 거예요? 그리고 올해 작년 대비해서 한 3배가량 더 났습니다. 잡히는 게? 예. 네. 여기 지금 냉동 보관된 양이 얼마나 되는 지금 제 양, 한 개수로 한 13,000개, 톤수로 한 200톤 정도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더 이상 보관하려해도 냉동 창고가 꽉 찼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냉동해서 보관하지도 못했습니다. 재고장만 보여주세요. 어느 정도. 여기로 들어가시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네. 냉동고죠? 네, 냉동고입니다. 영하 한 23도, 25도 이래 됩니다. 어디 들어가요? 어떠? 와, 설마 이게 다 가자미? 네,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 가자미입니다. 와. 야, 이게 진짜 이게 보관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좀 아니요, 저희가 오징어나 다른 냉동하시는 그런 어종은 저희가 한 1년까지 보관을 할 수 있는데 네. 가자미는 저희도 지금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걸 얼마나 보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위에 비닐도 씌우고 그래서 보관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냉동했지만 얘도 맛은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예. 말라버린다고. 그렇지 말르죠. 예. 수분 빠지. 예, 수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 빠지면 맛이 없어요. 예. 조금 저희도 그게 걱정입니다. 뭐 날짜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최근까지 예. 이렇게 계속 한 두 달 연속 예. 12월 챙기시. 것도 있네요. 한 일주일 전 예. 것도 있고 11월 것도 있네. 11월 예. 예. 그때부터. 야, 이게 진짜. 200톤 정도. 톤수로 한 200톤. 한 사실 가재미가 집에서 그냥 기름 두르고 부쳐놓고 구워 먹으면 최고인데. 그렇죠. 조리기도 쉬워요. 이게 비린내도 안 내는 생선이라. 손질하기도 쉽고. 살 발라먹기도 좋고. 매운 너무 좋고요. 말려서 조리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건 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방건조 파는 데도 있어요? 시장에 조금씩 상인들이 판매를 하실 수. 아니 가재미만큼 손쉬운 생선 없어요. 그냥 그냥 기름에 구우면 맛있어. 비린내도 안 나고 이게 가재미에서 그렇다면 비린내가 없다는 네. 거니까. 네. 어떻게.